바로 전설의 용사 다강입니다.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가지고 놀던 제품들 위주로 얘는 아스파이터, 얘는 아스라이너 다강입니다. 삐리링 하면서 완성이 됩니다. 카옹을 샀습니다 여러분. 여기 지금 요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 설마 카옹이 뭔가 일을 많이 해요. 그래지다간 GX 나 때는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무적이었어요. 세이버 편대 스카이 세이버입니다. 제트 세이버, 전보 세이버, 셔틀 세이버가 합체하는 고개를 들어라 용자여. 스카이 세이버 여러분들 뭐가 빠졌죠? 랜드바이슨이 있습니다. 다간이 가운데 딱 있으면 좌 스카이 세이버, 우 랜드바이슨이었었거든요. 랜드바이슨은 전혀 없었어요. 역시 완전체를 갖고 있지 못했죠. 친구네 집에 가서 많이 구경하고 갖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얘도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해봤습니다. 랜드바이슨! 야 진짜 오졌다리 진짜.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. 빅랜더, 얘가 빅랜더예요. 마하랜더, 터보랜더, 드릴랜더 요 네 마리가 합체를 해서 랜드바이슨이 되는 겁니다. 사실 이거 떼가지고 이거 막 방패로 쓰고 막 그러거든요. 요거도 뭐 어깨에 꽂는 건데 요건 살짝 빼놓고요. 먼저 리더 랜드바이슨입니다.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1번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. 2번 터보랜더 이렇게. 와. 그리고 3번 마하랜더. 오, 약간 경주용 F1 폴리로카. 그리고 4번 드릴랜더 4번이랑 써있죠. 이렇게 해서 이제 합체를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합체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빅랜더 변신시켜볼까요? 빅랜더 딱 세워놓고요. 팔이 이런 식으로 다 쫙 머리가 여기 숨어있어요. 이렇게 딱 돌려서 샥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. 배 뚱뚱이네요 좀. 네, 배가 좀 뚱뚱해요. 2번 터보랜더 이렇게 해서 고개 이렇게 나. 야, 너 얼굴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 해서 살짝 벌려주면 끝이네요. 다리가 좀 짧은데? 뭐 아무튼 모든 거는 합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터보랜더에 이어서 마하랜더. 얘가 소형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뒤로 이렇게 올려서 다리 만들어주고 팔이 여기 팔을 쫙 벌려서 팔을 만들어주고 딱 꺾어주면 그나마 좀 난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릴랜더 일어날 수 있나? 너 일어나봐. 하! 일어나주고 여기 뒤에 보시면 머리가 숨어있네요.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나와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랜더 이렇게 랜드바이슨 4명이 집합을 했으면 또 합체해야죠. 자! 깨어나라! 용자요 랜드바이슨 합체! 빅랜더로 다리를 일단 만들어주겠습니다. 얘는 여기가 열립니다. 여기 열려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주고 신기하게 여기서 다리를 딱 벌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 일단은 하체가 벌써 완성이고요. 마하랜드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 뒤쪽에 있는 홈 두 개랑 홈을 꽂아주고요. 걸쳐주고요. 내려줍니다. 자, 그러면 허리가 완성됐어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최악의 로봇 비율을 보여줬던 터보랜드 이렇게 해서 쭉 당겨서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서 얘 얼굴이 나와주고요. 오! 아하랜드의 홈, 터보랜드의 홈을 이렇게 꽂아주고요. 뒤에는 너무 마지막 드릴랜드는 팔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 얼굴 넣어주고요. 자! 갈립니다. 그러면은 팔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고요. 주먹이 이렇게 하면 주먹이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꽂습니다. 와, 이건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 얘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와, 멋있는데 뒤에가 여기 좀 허전하잖아요. 그때 얘 총들을 여기 뒤에 꽂아주는 겁니다.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버리면 멋있는 랜드바이슨이 탄생됐습니다. 어땠습니까? 여러분 멋있죠? 와우, 랜드바이슨. 여기서 끝이면 뭐 이상한 TV가 아닙니다.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나 카리스마를 뿜뿜했던 세븐체인저도 있습니다. 짠짜라샹! 야, 요거 있을진 몰랐죠. 이 세븐체인저가 다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고 원래 적이었어요. 적이었다가 정말 극강의 로봇이었습니다.
우리 편이 되고부터 너무 약해져가지고 비운의 세븐체인저인데 놀라운 건 이거를 7개로 변신을 시킨 세븐체인저 말 그대로 7단 변신 로봇인 거예요. 야 그거를 구현을 해냈다는 거 뭐 그 당시에 뭐 굉장한 센세이션 했던 것 같습니다. 7가지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로봇입니다. 로봇 나름 괜찮아요. 예 네, 이렇게 빛을 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. 두 번째 변신 이것도 제가 20몇 년 된 거예요.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고 이거를 올려줍니다. 딴 따다다단 전차입니다. 아호 밖에 안 되고 전차입니다. 어? 아니다. 얘도 내려줘야 되는 거 같아요. 전차입니다. 웃지 마세요! 전차 맞으니까. 자, 여기서 얘를 접어주고, 이렇게 해서 얘를 올려주고, 이게 나와주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? 여러분,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아요. 트레일러입니다. 딴, 따다다단. 트레이너. 자 그리고 또 한 번 변신을 하면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. 그래 그래 제규어인가요? 단 다다다단 4단 변신 5단 어 분차려 상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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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아 그럼 좋아 설명서도 없어요 지금 이거 20몇 년 된 거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폰 살짝 다리 좀 보여줄까요?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폰 자 몇 개 했어요? 로봇, 전차, 트레일러, 제규어, 그리폰 두 개 남았죠? 여기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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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로 변신시켜 볼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트레일러 아무것도 안 들었을 줄 알았지? 이거 돌리면 여기서 나온단 말씀 와 됐다 됐다 비행선 다 거기서 거기라니요 마지막 7단 변신 잠수함 잠수함 있습니다 잠수함 여기서 요거 하나 넣어주고 요거 하나 끌어올려주고 얘 어디 그냥 대량 넣을 데 없나? 정확한 변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있잖아 이거 있으니까 잠수함이지 잠수함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로봇 변신 어떻게 해요? 뽑아주고 어릴 때는 진짜 너무나 대단한 장난감이었고 우리에게는 뭐 꿈과 뭐 희망 우상이었습니다 자 다 한번 모여보십시오 네. 저와 같은 세대 아니면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아마 열광했을 법한 용자물 시리즈 그레이트 다간 친구들을 다 보여드려봤습니다 호크세이버 하나만 없네요 네 여기 이제 호크세이버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떼서 뒤에 붙이고 호크세이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페가서스 세이버가 돼요. 다리가 4개 달린. 없어서 뭐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. 다간, 뭐 저에게도 추억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추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물론 완벽한 기체들은 아니었습니다. 20몇 년 된 제 스카이 세이버, 또 역시 20몇 년 된 제 세븐 체인저,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역시나 제 초등학교 때 구입을 했던 다간, 제 손때가 묻은 장난감들 플러스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구입을 했던 랜드바이슨과 이 카온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자,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용자물들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면서요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